강 넘어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곡괭이로 작업을 하고 초소를 지키는 다른 군인들은 우리나라가 있는 강 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MBC 직접 촬영한 북한 접경 지역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개성과 개풍이 보이는 강화 평화 전망대입니다. 북한 내 대남 위협에 우리 군은 K-POP 등 대북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은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산적으로 대해서는 좀 무섭거나 뭐 그런 걸 모르겠어요. 포탄 오면은 달라지죠. 여기 대개 전업이 농사업이거든요. 농사지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3개월째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는 피로감을 쌓게 합니다. 저는 아주 시끄러워. 정말 화딱지가 나. 그냥 무슨 소리인지 그걸 말도 못해. 서해 북방한 개선, NLL 일대 포사격 가능성 등도 함께 거론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